자, 이번 순서는 다짜고짜 영상 퀴즈입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화상으로 제가 스피드 퀴즈를 풀게 되는데요. 그렇죠. 7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아, 이제 여름이니까. 해운대 가봤더니 난리도 아니더라고, 진짜. 해운대 가셨었어요? 가봤었어요. 아, 난리도 아닙니다. 벌써? 와우. 자, 그럼 먼저. 조영기 씨, 네. 하나 골라주세요, 키워드. 땡큐. 데이트. 데이트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대천에서 데이트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주 해수욕장은 한번 같이 간 것 같아요. 안 해보고. 결혼 전 후? 결혼 전에. 전에. 예. 방을 아마 두 개 잡았을 거예요. 아~ 예. 기억이 안 나시네요. 왜 방을 두 개 잡으셨을까? 네. 아, 예. 자, 갑니다. 그러면 대천 해수욕장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오, 궁금하다. 자, 문제 맞춰보세요. 영화 보러 어디 가요? 영화관. 오케이. 시네마? 차 운전해서 이렇게 밖에 보고 다니는 거 뭐라 그래? 드라이브. 오케이. 처음 만나서 이성을 느꼈다. 이거 뭐라 그래? 첫사랑. 오케이.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이렇게 건네는 거 있죠? 꽃 뭐? 이렇게 꽃말. 그렇죠. 오케이. 생일날 뭐 이렇게 깜짝 뭐 해주죠? 막 케이크 속에다 반지 놓고 해주는 거. 깜짝 이벤트. 오, 오 좋아. 두문지만 두문지. 가방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커피 파는데. 아 커피숍. 오. 뽀뽀 영어로 뽀뽀 영어로. 입맞춤. 예스. 이렇게. 일곱 문제. 야 선물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서만에 사는 오수란이야. 오수란 씨. 지금 수영복 입고 있는 네. 수영했어요? 네,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쨌든 굉장히 시원한 의상, 땡큐. 네, 감사해요. 지금 휴가 네. 갔어요? 네, 놀러 왔어요. 누구누구 갔어요? 친구들이랑 아는 언니랑 같이 왔어요. 아, 그러면은 거기서 여자들끼리만 놀러 갔으니까 남자들이 막 이렇게 대시해요? 예, 네, 아직은 예, 네,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예, 예. 이렇게 어렵게 방송 연결이 됐는데 수란 씨,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있어요? 오빠 사랑해. 어이. 아,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 남자친구가 근데 여자끼리 놀러 가기 허락했나 봐요. 요즘 허락하죠. 요즘 저런 거 허락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허락해야 돼요. 어쨌든 수랑 씨, 좋은 대천 해수욕장 네. 여행 되시고요. 선물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엽다. 자, 예. 귀엽네요. 아주 직원 한 대를 보내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양원경 씨입니다. 네. 키워드를 골라주세요. 저는 간식 하겠습니다. 간식. 네. 아,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자, 대천 해수욕장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안녕하세요. 저기 떡인데 이렇게 안에다 설탕 넣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먹는 간식 두 글자. 패스. 아, 그러네. 천안의 명물이어요. 천안의 명물 네 글자. 휴게소 가면 이거 그렇지. 이거 먹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 이게 달달해가지고 한 글자예요. 예, 욕도 있어. 한 글자야? 예, 달 맛이 호박 뭣도 있고 이렇게 이거 치기도 하고 호박. 패스. 아니 호박 패스만 하지 말고 정신을 집중을 해봐봐. 이게 근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는 이렇게 먹는 거 3분 만에 먹는 거 편의점에서 팔고 라면. 오케이 라면. 이게 내장에다가 안에다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팍팍팍팍팍 썰어가지고 소금 찍어갖고 먹는 거요. 떡볶이 말고 떡볶이 말고 순대 그렇지. 이거는 그냥 뻥 튀겨 그냥 뭐예요? 네? 뭐예요? 아니 패스. 순대 말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썰어가지고 먹는 거 옆구리 터지고 삼각도 있어. 삼각 여기까지입니다. 아, 세 문제 열심히 자,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두 분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전 사는 21살 서한규입니다. 한규 씨 옆에 계신 분은? 네.
부전산의 23살 정재희입니다. 어. 둘이 무슨 사이? 둘이 무슨 사이예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구만. 예, 예 사귀는 사이요. 응? 사귀는 사이. 아니, 사귀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라 그래야죠. 사귀는 사이가 뭡니까? 연상의 여인하고 지금 사귀는 사이인데. 네.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 오늘로 291일이요. 꼭 저런 걸 세더라. 아유, 정확하게 기억해. 291일이면 제일 좋을 때네요. 지금 네. 둘이 놀러 온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군대를 가가지고 마지막 여행. 어색해진 짧은 날. 그러면 저기 여자친구가 군대 가고 나면 기다려준대요? 기다려줄 거야? 하는 거 봐서요. 하는 거 봐서. 쿨한데? 여자 쿨한데? 여자친구 어디가 제일 이뻐요? 그냥 다. 아이고 이거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될 텐데. 아이고. 부모님 허락 안 받고 몰래 간 거. 잠깐만. 저기 죄송한데 이건... 대천 해수욕장은 당일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일치기로 온 거예요. 아, 그래. 본인은 에이, 재미없어. 본인은 집에 가고 싶지 않을 텐데. 네. 혹시 그래요. 그렇게 애정 표현을 잘 해요? 네, 잘 하는 편이에요. 누가 본인이? 둘 다요. 지금 한번 해봐요. 별명 부르면서. 오. 안 돼! 요즘은 그냥 한다니까. 요즘은 해요, 합니다. 야, 좋다, 여러분 좋아. 요즘 야구장 가봐요. 야구장 가 뽀뽀타임 드리잖아요. 어이구. 키스한다니까.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해봐요. 잘 갔다 올 테니까 잘 기다려줘. 그럼 여자친구 대답해야죠. 대답. 네. 쿨하신데요? 여자친구가 좀 쿨하다. 예. 어쨌든 예, 요즘 뭐 짧고 또 다들 뭐 잘 갔다 오니까 건강히 잘 그리고 다녀오시고. 여기 버스 끊어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세요. 끊어져라. 버스야 끊어져라.